로마의 리조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사델마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판테이천의 랑카위. 판테 여행자의 거리로 유명한데요.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서 워낙 가까이 있는 오성이라 인기가 많은데 방수가 적어요. 하지만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라 많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실까요? 요 문으로 해서 들어오면 로비입니다. 로비고요. 여기로 바로 나가면 바로 비치와 풀장이 있습니다. 가보시죠. 야, 풀장 바로 앞에 비치가 있습니다. 이야, 그림 같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식당이고, 야, 바닷바람은 잔잔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바가 있고요. 야, 저녁에 더 은암 노래와 함께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림 같아 진짜. 아, 예. 제가 느끼는 거지만 리조트를 동남아 리조트를 느끼는 거지만 성공의 오성권보 아무리 화려한 것보다 이렇게 자연을 배경으로 더 조화롭게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흐린 날씨입니다. 네, 바로 여기 판타의 재난이라고 해서 여행자들이 많이 보이는 해수욕장이랄까 풍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방이 별로 없어요. 항상 빨리 가득 찼어요. 아, 방주화를 즐기면 유럽도 아, 카사델마 밤에 붙여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같네요. 와, 아, 여기 굽고 싶다. 대실이라도 한 시간만. 와, 좋습니다. 예, 카사델마였습니다. 동남아의 리조트였습니다.